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이요, 일부 예배,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이 평생 우리 초대교회와 저와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분이고, 우리 초대교회가 날아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비행기가 늘려야 우리 교회가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활주로를 시속 150km를 달리고 있다니까. 350km로 달리고 있다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비행기가 떠버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부터는. 띄우는 게 제일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멘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목사가 목회를 해나갈 적에 핵심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을 못 붙잡으면은 자기 목회는 실패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잡고 할 거냐? 하나님을 잡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세상 살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어느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요. 머리로 외우지 말고요. 내 인생이 되어야 돼.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 관심은 그게 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독립이 정치적으로 언제 하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여기다 맞춰라. 제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면 부담될 줄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느냐? 그 세계복음화 부담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부담이 된다니까.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뭔가라는 걸 제가 늘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버리면은 지구상에 가장 편안하게 간다니까. 가장 교회 다니기 시바람 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날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게 딱 되어지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딱 체험되어질 수 있어요. 증거, 당장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느끼면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왜 느낌이 중요하냐? 랩런트들이 요즘 인터넷이 들어 게임하면 느낌이 팍팍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건데, 환경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딱 구했다는 증거로 뭐가 딱 오느냐? 환경 전혀 안 바뀌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눈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행복이 딱 온다. 이전에는 불행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거 조건이 악조건인데 최고의 조건이에요. 이게 와야 된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악이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눈에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 제일 좋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여자들만 모였다, 연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이 모였다, 뭐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인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위로하고 표현을 표정관리하는 것이지 실제 내 마음이 그게 보인다. 죽으라고 열심히 해보세요. 생고생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붙이신 요원들이구나, 이게 보이면은 미래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탁 볼지 실망이 다 되는데요. 진짜 보니까 실망됩니다. 계속 말하면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근데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여러분 듣기 좋은데 나는 혼자 가면 망한다니까. 그 말이라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보여지면은 다르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수요예배 때는 좀 훈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쉬운 말, 때로는 어려운 말 이렇게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하고 뭐가 되었냐, 하나가 되어야지. 호흡이 이게 성가대로 치면은 하모니가 맞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수준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앞으로 렘넌트에게 전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본부를 현듣고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보느냐, 본부에서 캠퍼를 한다, 뭘 훈련을 한다, 이번에도 뭐 우리도 훈련을 하자 말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간표를 봅니다. 이게 지금 그거를 할 시간표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뭘 볼 줄 알았느냐, 저는 이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 가진 사람 부러워해 보는 사람도 없고 이 능력은 나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타이밍은 있어요. 아무리 천하 바보도요, 유 목사님 표현하면 아무리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두 번은 타이밍이 맞다니까. 그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시간표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되어지는 시간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되는 시간표 해버리면 되고요, 안 되는 시간표 죽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 그게요, 영성입니다. 이거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복음 편지도 한번 안 해봤어. 뭐 틀림없이 그런 소리 나올 거야. 그 말 속에는 복음 편지를 안 해서 이제 그분 생각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그 말이잖아. 알고 보면은 논리가 그런 거야. 알고 보면은 여러분 말을 하면서요 그냥 끄시면 될 게 아니고 곰곰이 씹어보라니까. 복음 편지를 안 해서 우리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편지를 천 번을 해도요, 요능이 안 열리면 그 훈련 받은 게 아니고 껍데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뭐냐, 복음편지를 한다 만다가 아니고 복음편지는 항상 전달이 되고 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집중을 안 했을 뿐이지. 물론 언젠가는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을 할 적에 또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의 담임이 대충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24시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똥꼬집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여겨질 정도로 시간표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목회 생명을 걸고, 아 여러분이 최상관 유능한 줄 알았는데 별 볼이 없네 가지고 쫓겨나는 한에서도 아닌 걸 시작하면은 당장 몇 년을 생명을 연장하는데 내 죽고 여러분 죽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되는 시간표에 해버리면 무조건 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늘 이래 들어보고, 이번에도 토론토 가서 제가 뭐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 질문도 하고 쭉 내가 갈 적에 토론토에 가서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 목회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꼭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도 하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또는 어떤 건지 이런 확인하는지. 그래서 저는 밤에 별로 잔 적이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쭉 하면서. 근데 보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본부에서 와서 메시지를 하고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좀 다르다니까. 이 계획이 있다니까. 개인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요 갭을 어떻게 막을 거냐. 개인화라는 말은 이 지붕을 이래 있다 보니까 이 지붕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물이 샌다면 그거를 완전히 수리를 하든가 안 되면 임시라도 떼워야 되는 거요. 그거 다른 말로 갭을 메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제 말이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모르는 분이 자꾸 들으면요, 주목사님이 자꾸 직설적인 화법을 안 쓰고 뱅뱅 돌리나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면요 다음에 또 가르쳐줘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주면은 뭐냐, 3년이다 5년이다 어느 시점에는 좀 극단적으로 나는 놀겠다 이 말이에요. 나쁜 의미로 놀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벌써 아 바보도 도는 소리가 났어, 저게 원리구나. 다음에는 여러분 그 원리들 뱅뱅 돌아가니까 나는 적당한 시간에 딴 데 신경을 집중해도 상관이 없게 되지. 안 그러면 매번 신경 써야 되잖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그 틀렸다 나쁘다 이야기를 간단합니다.
월요일 주일날 우리 수고들을 하면요 기타도 넣고 뭐 차에다 다 넣는다고. 제가 토론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 차에 실은데 제가 안 챙기니까 가방하고 제가 다 차에 그대로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쪽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걸 목사가 해야 될 일인지 평신도가 해야 될지 미리 챙겨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원리 속에 안 들어 있으니까 항상 누군가가 안 챙기면 뻔뻔하고 마이크도 안 챙기면 뻔뻔하고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원리를 딱 발견했다. 그럼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난다니까. 우리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위드 프린시플이에요. 함께 인사하는 거죠. 벌써 일찍에 이제 이 뭡니까? 공수특전대가 북한으로 간첩이 들어 공격하러 김정일을 공격하러 간다 이럴 적에 대장이 가면서 항상 체크는 순간순간 해야 되지만 초단위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부대는 작전 수행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중간한 어떤 작전 수행을 북한까지 쳐들어가지고 핵심을 쳐들어가지고 4시간 만에 끝을 내고 온다 이럴 적에는 한 2시간 단위로 점검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정려부대지 5분 단위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면 이미 가기 전에 몰살이에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좀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뭐, 성경을 많이 읽자 말자 이야기 맨날 하는데, 뭘 알았냐?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줘. 메시지를 픽업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에게 맞고 우리에게 맞는 흐름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흐름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던데 눈치 없는 사람은요, 흐름을 못하고 맞는 그 소리하고, 맞는 소리 하는데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웃사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가 왜 안 되느냐? 전부 아웃사이드 아닌 아웃사이드들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아웃사이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아웃사이드는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드도 아닌 아웃사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울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는 스타일이 24시간 이쪽에 가가 있다는 생각. 저는 설교할 적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은혜를 끼칠 거냐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가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픽업을 할 적에 이거를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나름대로는 뭐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단 메시지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니까 똥 폼이 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뭘 해놓고 했냐 5단계 개인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3단계 여러분 느끼고 설명할 적에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3단계 플랜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과연 저는 디테일하게 5단계를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에게 5단계 프로젝트를 깔고 제일 먼저 전도운동의 바탕을 까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목사 저 스타일 한번 홈나는 멘트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다.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두 번째고요. 여기에다가 올인합니다. 올해는 전도운동의 바탕을 까는 해다. 여기다가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라 부담을 주는 이런 쪽도 있지만요. 부담을 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부담을 주면서도 안 주면서도 또 모든 바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염두에 주면서 해야 돼요. 저는 설교하면 제 설교 원고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바탕, 내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교 제목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내용은 초안은 거의 월요일 날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요일 날이 바빠요. 월요일 날 내가 뭐 다른 거 해버리면 나는 한 주간이 그냥 완전히 굉장히 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요. 저는 허덕허덕합니다. 허덕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스타일이 알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오면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것처럼 주일날 오면은 막바로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초안을 딱 방향 내용 어떻게 갈 거냐를 딱 잡아놓고 준비를 해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제목을 딱 적고 나면요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민하느냐 제목을 뭘 잡을 거냐 일주일 내내 요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제 제목 밑에 뭐가 딱 있냐면요 요래 적어놨습니다. 부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무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임할 뿐이지 일회용이지 안 바뀐다니까요. 바꾸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조용하게 바꿔야 돼요. 바탕을 만들어야지. 어디 캠페인에다가 한번 뭐 부호 한번 부르시고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지금 훈련을 하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교회에 보니까 뭐 훈련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일날 그 저희 운영회 위원회 할 때는 내가 이제 오늘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훈련 이야기를 하는데 훈련 할 적에 일단은요. 몇몇 분이 훈련을 하지 않고 조사도 한다 이랬죠. 저는 일단 뭘 느끼는 기뻤어요. 응답이 왔어요.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뭘 안 했냐? 아직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아니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해보세요 하니까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환하게 펴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한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뭐 제가 입장을 받고 눈치가 그분이 빠른 분이라면은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해봐라 이렇게 들렸어요.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다고. 근데 제가 그걸 표현을 한 이유는 첫째는 그분이 하겠다는 거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분 개인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응답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체 흐름으로 볼 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게 1년 됐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한 달 전인가 또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마 반응이 이래 나올 거예요. 이래 나올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해라 하느냐.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해보세요.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내가 물어봤을 게 세 명이 적어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소리를 한 거는 그분 시험 들까지도 미리 이야기 해놨는 거예요. 기대를 잔뜩 해놨는데. 그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내가 점쟁이처럼 보이죠,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갖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기분은 있는데, 훈련 효과는 참 그때 뿐이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거 뭐 이게 개입이라고. 그게 뭐냐.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훈련은 20년, 30년 왔는데, 아무개 강사가고, 누가 오고, 본부가 오고, 누가 오면 은혜가 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이걸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 우리 내부에서 주영규가 이단 소리를 듣는 아니지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훈련을 자, 시간이 뭐 이리 없으니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훈련이니까 그런 이야기 주의를 하려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주로 핵심 멤버가 한 20명 이래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임정자 원사님은 새벽 5시 나가셔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늦게 그 젊은 사람보다, 제보다, 누님도 큰 누님벌이야. 그 이분이 가가지고 말로 하자면 중노동을 하고 하시는 분이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헌신봉사하고 수요 여기까지 나오시는 것만 해도 진짜 당신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때리 몰고 가면요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우리 인력에 누구 한 명이라도 소외감을 느끼면은 훈련을 안 하면 못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래, 아, 목사님이 나라고 하면 목사님이 안 갔다.
이렇게 생각 그런 건 우리에게는 아직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럴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랑 벌써도 소리 나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워낙 좋은 교회도 소리 안 하지. 저쪽 모 교회 사람들에게는 벌써 한 10명은 팀을 짜가 쫓아내자 소리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잘 볼 줄 알아요. 자, 뭐 이래 무슨 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추운 정도 움직이는데요. 우리 인력이 움직여버리면요. 럭비공이 되어버려요. 이쪽에 움직여가지고 뭐 해버리면 저쪽이 끊겨나버리고 하는 사람은 두 번씩 한번 불려가야 되니까 뭐가 되느냐. 입이 뜬나발처럼 나오고 감사함을 하다가 한 3개월 하면 지쳐버려요. 그건 안 하면 못해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좀 극단이 초대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세 가지 권한 거 봤냐? 복음 편집을 만들어 하신 거 봤냐? 모든 게 그 안에 all including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어? 그리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 현상을 재설명해주고 그게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사복음서 시간표. 그게 시간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20년 30년 따라 20년 따라면서 따라 메시지 들은 분도 있고 처음 와 계신 분도 있어요. 각자 기준으로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수요일 때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같은 말을 해요.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이 누가 오면은 너네가 우리 교회를 아냐? 네가 우리 권사님을 아냐? 네가 우리 목사님을 아냐? 네가 한 달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잭잭거리서 하냐 참새처럼. 우리는 은혜 만드는데 너는 무슨 터소리하고 앉아있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우리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은데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은데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부터 돼요. 좀 제 말이요.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도표가 딱 이해되어지면요. 훨씬 무슨 말인지 쉽습니다. 원리라는 거는 모를 적에 원리를 심으려면 힘든데 원리를 깨닫고 나면요. 원리를 말해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훈련이라기보다는요, 본인이 훈련을 하는 훈련 메이커로서 제일 먼저 하신 공생의 사역이 뭐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으앙! 하고 울으셨어요? 그거 말고 공생의 시작을 할 적에 뭐 했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좀 무식한 소리로 할게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을 시키는 조련사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나는 상식적인 목사가 되고 싶지 비상식적인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때 시간표, 트렌드, 흐름 이 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해 우리는 너무 때깔 좋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좀 무식하게 우리 생활에 바로 접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적 허감 세력부터 꺾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허감 세력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개인화된 말씀. 내 것이 된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인화된 말씀이 될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토론토 갔다 와가지고 나는 확신을 가져갖고 자부심을 가져. 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장 제대로 방향을 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이번에 내려왔어요. 이제는 뭐 옆에 뭐 어느 교회가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소리 자주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여러분입니다. 가지고 어디 가면은 크다 작다 놀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맨날 앉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기타가 없고 뭐 드럼이 없고 맨날 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드럼이 없고 기타가 없고 뭐가 훈련이 없고 그래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아카펠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말이면 증거내 보세요. 아담이 아카펠라를 했지 뭐 피아노 따로 했습니까? 그 중세 타락한 그때 저 피아노가 있다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뿜어대는 그 공예 시대보다는 훨씬 완전 원색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요. 그냥 핑계를 하지 마. 진심으로 그런 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시간표다. 그거 볼 줄 알아요. 제가 보세요. 그 정도의 눈이 열려야 그 요원들이 모이는 교회가 역사에 일어납니다. 방법만 알아가지고 뭐 했냐, 마 했냐. 제가 왜 오늘 이 소리를 좀 자꾸 하느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능력은 넘지만 똥꼬집은 셉니다. 이런 거는 양보를 절대로 못합니다. 죽으라고 해봐야 안 될 걸 뻔한 일을 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욕을 듣고 앉아야죠.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제 쭉 물어봤어요. 뭐, 몇 가지 쭉, 아, 어느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다시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업을 좀 본격화 들어갈 적에요. 최초의 메시지가 뭐였죠?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게 뭔 말인지 알까?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이 계시는 한데요. 학교 다닐 적에도 한 공부는 하신 분들인가 봐요. 보니까 눈치를 잃어버리고 공부는 좀 하신 우등생들이야. 딱 감사한 거는 말귀를 빨리 알아들지 그래도 기본적인 말귀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바탕을 바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근본을 바꿔라는 거예요. 그거 바꿔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자꾸 이야기하잖아. 내게 적용이 돼야지 안 되는 이야기 뭐 만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거라. 뭐 하라고요? 가서 전도해라 이래 안 하고요. 따라오래. 최고 훈련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의 임마누엘인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하고 있다고요? 뭔가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난 아무, 누구하고도 함께 하는, 그 시간은 더 진짜 뭔가 함께 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진짜 보이지 않는 뭐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들하고 민서가 함께 했다. 내가 유학생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만납니다. 친구를 내가 살려야 될 친구, 나의 멘토가 될 친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 친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미 발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 그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친구하고 있으면요, 인생이 잘못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뭐예요? 친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여러분이 상처와 함께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 오냐? 자살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살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아무도, 우리 아들은 혼자만
방해 환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걔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뭐 했다고요? 버지니아 택에서 총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뭐 해야 될 겁니까?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뭘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운동의 바탕이, 초대교회 전도운동 바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요, 이번에 토론토 가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돌아온 거는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으면 감사를 못 해줄 건데, 이 수준이 돼서 감사하고 왔어요. 진심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 행복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조금 10%만 더 잘 살았으면은, 전도운동 바탕 안 놓습니다. 가짜만 놓습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코랬기 때문에 전도운동 바탕이 어디야? 임마누엘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요. 성공할 수 있는 바탕,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임마누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모세가요, 왕궁에 있으면 죽었다 해도 임마누엘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미디안 강에 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쪽으로 몰았냐? 미디안 강에. 자, 그런데 첫째는 임마누엘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위드는 임마누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표를 뭘 봤다고요? 예를 지금 임정자 권사님 예를 들었는데 뭘 봤다는 이야기요? 전 성도가 함께 가야 된다. 지금 시간표.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500명이나 되고 1000명이나 됐다. 그러면 시간표가요, 분업화되어 있는 시간표야. 그때는 이제 함께 가지만은 정문팩타별로 나눌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 그때 예를 들면 임권사님이 모르신다 해도 그분은 그쪽 분야의 팀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서 팀과 팀이 함께 묶고가 전교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민목사님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만일에 그런 목사님이 분별이 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이 저래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할 적에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설명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드는데, 예를 들면 그냥 모르고 앞뒤 잘라버리고 임정자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그게 말이 전달되면, 이쪽에 전달될 적에는 앞에 뒤급 잘려가 전달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오해가 생겨버린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속으로 욕을 들어보면서 갈 수 있어요. 목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별세 신학이라고 유명하죠. 갈라디아 2장 17절. 이분 실화입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웬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중표 목사님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교회가 난리가 났고. 이때 이중표 목사님이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사직서를 내고 올라와가지고 몇 년을 계시다가 개척한 것이 이 뭐야, 서울에 가면은 잠실에 한신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자가 양심의 가책이 없겠지. 그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겁이 나고 자기 인생에 핑계는 될 게 없고 그 목사님이 만만해 보니까 이야기를 했죠. 장로님들이 쫓아낸 장로님 충격이 왔어요. 그 장로님들이 보따리를 싸고 올라왔네,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모셔가기는 힘들고, 회개했대. 그래서 정말 목사님. 때로는 목사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만큼 인격이 고상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뭔가를 깊게 생각하고 가야 될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게 목사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세요. 자, 제가요,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했다가 뭐 했다가 지금 좀 더 집중을 좀 더 막 넣고 이제 이렇게 오면은 또 여러분들 함께 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질문을 해봐요. 정말로 지금 나온 훈련은 그대로 하면 되겠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된다면 왜 되고 안 된다면 왜 안 될 거냐? 그 질문 해봤냐? 이거.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가능한 시간표예요. 또 그런 분들이 구성원이 있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딴 교회는 불가능해, 구성원이.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훈련을 좀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진짜 중요한 체험을 받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중직자, 교회는요,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게 목사, 사역, 교육자, 그 다음에 중직자, 렘넌트들인데요. 전부 이거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위더 프린시팔인데, 무슨 위더요? 불신앙 위더. 임마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신자 렘넌트들이요, 지금 틀린 위더를 통해가지고 불신앙이 싹 다 각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특수 케이스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 이걸 다시 하긴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는 머리로 받은 것이지, 각인되어 있는 것은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설교하고 포럼을 할 때 은혜 받은 목사님 설교가 하는데 단어를 피카베가 나누는데 저것끼리 차 타고 가다가 그잖아 사모님이 그지? 근사님이 그지라고 전달해버립니다. 그게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마치고 랩런트에 앉아가지고 30분 포럼 할 때에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왜 그걸 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나비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무엇이 잠재없이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해바라는 물꼬를 드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어느 분은 이제 교수 요원이 되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교수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학교를 해보겠다. 저는 평생 20대부터 내가 은퇴하면은 남이 볼 적엔 당신도 교수 요원처럼 티칭을 잘하니까 해봐라 이런데 나는 과가 제자 훈련과입니다. 저는 골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질이 제자 훈련과입니다. 모든 게 이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가 아니고 요거를 못 보면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명찰만 달고 앉아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와서 처음으로 오늘 좀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는지 뭐 진지하게 이야기 한 번은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큰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때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신자들이 자기 핑계 합리화가 교회 다니는 나중에 보면 교인들이 왜 실패하고 영적 문제 자꾸 걸리는 줄 압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게 못 빠져나온다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뭐 합니까? 자꾸 이게 잘못되어 있다니까. 잘못된 일이더라. 착각. 내 혼자 이럴 때는 뭐 위드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는 되는데 진짜 위드가 그때 나도 모르게 무엇일까 잠재의식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냥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뭘 모르느냐. 큰 교회 자랄건 작은 교회 자랄건 본것만 있는 거지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바꿔야 돼. 제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전도운동에 파탄을 한다 할 적에요 나는 솔직한 말 지교회에 열린 거요 나비효과지 뭐 거기에 큰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바뀌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잘 나가는데 삐끗하게가 원리스가 안 돼서 시험 들어 나가버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취교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괜히 그 시험 들어 한패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 리더는요,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아 보이는데, 24시간 그쪽에 생각이 가 있다니까. 심지어는 사모도 모른다니까. 그, 또 맨날 앉아, 뭐, 테레비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시간에 테레비를 연속으로 드라마를 쫙 보면서 자면 뭐만 그냥, 아, 사람의 심리가 저런 거구나. 쟤는 드라마 소리 보면 그거 보인다니까. 그럼 우리 교인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나 혼자 있는 시간에요. 각인데, 자, 그러면 제가 뭐 했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리더의 날을 해라 하는데 하는 게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제일 리더의 날이, 시간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주일 오후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자꾸 이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게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바로 따라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함께 가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 이제 2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이쪽 파트를 맡고 이쪽 파트를 맡고 4등분을 나눠 가지고 저쪽 이쪽 그쪽 저쪽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적에는요, 누구 잡고 가는 줄 압니까? 은혜의 메인스트림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면서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랩런트를 학교를 찾아갈 거예요. 어른들만 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개인화 맞춤형에 대한 팀사회를 할 거예요. 이걸 그래야 탈락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체 훈련에 못 오더라도 그걸 다시 설계해주고 이 작업을 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이제 본격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여러분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함께. 그 다음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교회 안에 삶 현장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삶 현장이 뭐냐면은 교역자예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 내지 교역자고요. 하나는 중직자고요. 하나는 렘넌트입니다. 이 세 파트가 교회를 살렸다 죽였다 하고 그래서요. 교회를 죽인다고 할 적에 요 세 파트가 살린다 할 적에 요 세 부류가 이야기하는데요. 좀 우리가 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요. 종교화된, 종교 체질화된 중직자. 교회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종교 체질이요. 뭐 이런 사람의 특징이 교회를 자기 체질대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니까. 이 강단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이 강단 메시지는 메시지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구성원이 모여있고 내가 볼 때 가능한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힘들지 않겠냐. 이미 그 팀들이 딱 짜져있어. 기성 멤버가 짜져있어. 힘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면 제가 토요일, 토론토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할 적에 김경희 권사님도 생각하고 구조호 권사님도 생각하고 임정자 권사님도 생각하고 사모님도 생각하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웃었어요. 웃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학교 다닐 적에 한 공부 한 분들이 모여있네. 지금 생각하니까. 공부 꽤나 하셨던 분들이 생겨서 또 성분들이 훈련이, 민목사님 밑에 훈련이 돼가지고 잘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이 훈련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몇 분한테. 너네 교회는 나 이런 관점이 어떠냐. 이랬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측이 내 나름대로 예상 현대래. 힘들겠다. 이미 동맥 경화가 와 있다. 근데도 이미 터졌어.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아니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이요. 내가 토론토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요, 건강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라면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간혹 가다 그런 이야기야. 여보. 연세도 많은 분이 계시고 하니까 설교를 좀 쉽게 해라. 맞는 말이에요.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 변명 같지만은요, 저는 20살 때 은혜를 받고 제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렵다, 쉽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뭘 느꼈냐? 요거를 봤습니다. 저분 말씀이 다 맞는데, 우리 집구석에는 저걸 가져오면 될까? 저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가 된다, 이건 두 번째고요. 저 맞는 말인데, 민서하고 저분하고 이 개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락방의 메시지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좋은데, 지금 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와는 분명히 개혁이 생길 건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람이 에어가 안 세고 자기들 맞추는 걸로 갈 것인가? 그 무슨 이야기냐? 제가 설교를 할 적에는 이거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다가 원리를 찾고요, 그림이 딱 그려지고 나면요, 막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 말이 제일 쉬울 거예요. 그때 정도 되면요, 쉽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직업화된 교육자였습니다. 복음하고는요, 상관없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유능한 척 해야 된다니까. 그, 일단은요, 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뭐,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를 요구하려면 크든 작은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뭐 문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자녀들이 다 무너지냐. 왜 그럴까? 요 부분을 안 봤다니까. 큰 교회에 있다, 프로그램 좋은 데다, 그것만 봤지. 예를 들면 우리 처제로 와가지고 수영도교회, 내가 모교회잖아요. 좋은데 아들하고 그 교회하고 메시지하고 기업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개인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고개만큼 개혁이 와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보고 오늘 설교 한번 잘하라고 책 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요. 그 본질적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그 다음에요. 상처에 잡혀 있는 렘넌트. 그러니까 늘 오면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배경, 가정에서부터 안 되고, 세상에서도 대학 때까지는 렘넌트인데, 오른팔, 왼팔이었는데, 딱 졸업하고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갔어요. 요셉처럼요. 일 잘하고 이러면요. 성공한다고 우리 설교하는데요. 세상에 가보세요. 그래 하면은 모가지 자를 적에 1번으로 자릅니다. 증거. 요셉이 잘렸잖아. 어디 가서 바로 감옥 갔잖아. 아니 인정했던 보디발이 이야기 딱 듣고 단방에 모세 모가지 날렸어. 요셉. 몰라서 모가지 날렸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잡범 수용소에 안 넣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서 이야기 못하는데요. 직장생활을 왜 하나님 나를 바로 신학교에 안 보내고 직장생활에 보내가 그런 걸 보게 했을까? 이런 거 있다니까. 이거를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 외람 되지만 제가 있던 예원의 청년들 강성에 전에 온 친구들한테는요. 그 친구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앉아가 직접 이 잔소리를 말로 하지만 임원회의를 하면 밤샘을 해가지고 다 심어주는데 임원회의가 아니고 이 잔소리를 관점을 해야죠. 그러고 난 이후에 뭐냐, 5년 지나고 나서는요, 한 번도 임원회 간 적 없어요. 웬 줄 압니까? 이 친구들이 이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해도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도 알아낸다. 그러면은 한 번도 오케이 이래 했지 다시 보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뽀까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끝하고 딱 손 틀어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조건 되겠죠. 엎어져도 되겠거든요. 그게 불륜입니다.
말씀을 메시지를 하잖아요. 시대적인 메신저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능해도요, 여러분 가문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을 잡고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요 계획과 시간표와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니까. 근데 자꾸 뭐 강사가 바뀌면 어쩌고 뭐 목사가 바뀌면 어쩌고 하는데 이거 전혀 못본 정말로 제가 볼 적에는 좀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좀 모르니까 세 가지 이야기 딱 할게요. 바꾸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말씀을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뭐 성경 읽기 하면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 거는 동의하는데, 읽은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한 번을 읽었든, 천 번을 읽었든, 절반밖에 안 읽었든, 간단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은 안 바뀌고요. 말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와 제가요, 이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 보는 눈이 딱 되어 있어요. 사람 보는. 우리 교회도 딱 보세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드세요. 제 말에 자꾸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목사 입장으로 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입장에 보면 제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 갈 길은 급한데 여자분들만 다 계시고 연체 드신 분만 계시고 말을 하면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알아듣는 수준이지만은 연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천천히 말씀해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반복해 드려야 되고 그럴 적에 제가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평생 청년 사역을 해온 제가 그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 상태로 가지고는 역사를 못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말장난을 해버리면 되느냐? 그것까지도 안. 말장난은 말장난일 뿐이지, 말장난까지 역사를 하고 뭐죠, 웅변가가 해버리면 다 끝나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떠냐? 바울이 뭘 봤습니까? 내가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점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선거인들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데요. 이번 토론토에 가서 깊게 묵상을 했어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선거들한테 감사하고 있는 거야. 말장난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야. 감사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수영록의 전필도 목사님이 교회는 조금 잘 나갔지만 지금보다 잘 나가지는 못한 시절에 그 교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충현교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안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 가느냐? 이거를 본 거예요. 크게 가면 이게 안 되는데 여기는 내가 이게 되는데 내가 거기 왜 가?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이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입으로 사람을 만나 질문을 했다니까. 이런 부분, 너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쭉쭉쭉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염두에 두고, 자기 포인트는, 어떤 친구는 뭐 포인트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인트를 잡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기를, 여러분이 저 목사님이 여러분을 오해할 정도로 목사님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 감사할 일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세뇌교육 시키듯이 계속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모르고 앉아가지고 늘 우리는 작으니까 큰 교회 언제 됐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굳게 굳게 참으리라. 그것까지는요 주님 올 때까지 참아도 안 되겠죠. 우리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거를요 오늘부터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좀 교만하게 이야기하면은 워싱턴 미주에서 제대로 된 다락방 운동하고 제대로 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는 워싱턴 초대교회밖에 없어. 아멘. 그건 말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 이제 사역자가 되면 제가 이제 그걸 눈에 보여줄 날도 있었고, 아직은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보여줄 시간표는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 그날 내 오늘 이 수요일 날 내 그 말을 내가 한 매척에 했는데. 그 다음에요, 생각에서 늘, 생각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감사 말고요, 우리 가문의 감, 요셉은 뭐 했다고요? 요즘 우리에게만. 왜 이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걸 생각 속에, 의식 무엇이 잠재하신 영혼 속에 감사가 나왔다.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하늘 맺혔다,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 부자 된 사람 봤죠? 그 사람들 좀 스타일이 어떻죠? 좀 이상하잖아. 성공했는데 좀 이상하잖아. 그잖아.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 성공했다고 똥꼬 맞자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 뭔가 다르다니까. 뭘 반 거요? 한은 똑같이 맺혔는데 가난하니까 부자 되고자 요 한이 아니고 감동 살려야 될 이유를 찾아낸 감사. 그래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를 이걸 찾아냈다. 그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나는 우리 중직자가 요게 통하는 게, 그래서 어째 보면요, 전도 운동의 바탕이 좋았는데, 바탕이 가장 기초면서 알고 보면 뭐라고요? 제일 수준 높은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요, 어떤 의미는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쫙 기초가 바탕이 쫙쫙 아니면 위에는요, 매년 바꿔버려도 돼.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해도 돼. 밑에 거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 무슨 기도까지 했냐. 내년에 원단 메시지를 하는데 뭘 할 거냐. 너희 묵은 땅을 기회하다. 2년 더 걸고 갈 거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본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 요렇게 트는 사람이 있고 요래 트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제가 할 거는요, 표 안 나게, 그것도 여러분에게 안 들키고 여러분도 전혀 부담 안 주면서 터닝을 해요. 이게 터닝을 해가지고 체계보고만 안 주면 땅 끝까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배가 잘 나간다고 신발하고 노래하고 부르고 막 이런다고 그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보죠. 우리 저 현정이가 와가 있는데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참 욕심 같아서, 내가 청년에 있을 때 있었으면은 미주알 고주알 닥달을 해가지고 좀 이런 눈으로 확 열어놨고 교화도 보는지 알 건데, 이제 자기가 들려면 온 거야. 이제 당황은 되고 문제는 오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상황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또 사기꾼이 어디 사기꾼 내가 있는 게, 목사도 어느 날 걸려들고 사기꾼 됐어요. 어떻게 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제가 있던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왔는데 이런 소리 하네요. 사모가 뭐 막 중매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참 저거가 좋다고 만나나? 참 만나. 언제 상호 말 듣고 내 말 들은 적이 있냐? 그리고 그거 다 내 자식인데 걔 누구 여자 남자 몇 명 만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말하고 있다니. 우리 청년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 청년들은 오래 이런 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면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말 안 하는데 느낄 수 있어. 목사님이 뭐 그 사람 얼굴도 안 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원리스가 된다. 신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민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이렇게 뭐 우리 교육관도 이렇게 사놓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이민교회에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크게 갈 거냐 적게 갈 거냐 할 적에는 핸디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민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선을 내가 모델 제시를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딱 맞는 교회예요. 제 나름대로 진단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교회다. 딴 데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아시고 함께 이렇게 가주시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냥 뛰는 것처럼 보고 우리 사모도 혹시 볼지 오해하지만 저는 24시간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점수가 몇 점이냐는 제가 그 자랑을 할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아마 20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수 지금 80점짜리 했다 나중에 무너지는 거하고 영어 공부 20점밖에 저는 참고로요 1어 A뿔입니다. 히브리 헬라 A뿔입니다. 근데 할 줄 몰라요. 학교도 알지 그 뭐요? 그냥 점수 딴 거예요. 그런데 몇 점부터 했으면 내가 잘했을까요? 0점부터 시작했더라면 잘했겠지. 그런데 막 바로 100점 받아도 내 점수 따는 요령은 알거든요. 그래 돼버리면 무슨 진단이야. 자, 오늘 조금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강구할 적에 기쁨으로, 기도할 적에요, 뭐가 터져나와야 되느냐, 오늘부터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적에요, 감사를 모으지만 기쁨이 터져나와요. 너가 모르는 뭐가 있다. 아마 어쩌면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뭐 죽었다 깨도 우리는 우리를 따라오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만 따라가면은 뭐 이긴다 만다 수준이 아니고 본질이 다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걸 그림을 그걸 꿈꿔야 됩니다. 저는 그거 안 할 거면 뭐 목회하려고는 난 여기서 다니고 싶지만 본질을 바꾸는 비전이 아닌 교회 사이즈를 크게 했다 그러면 알아준다 그런 것 같으면 밥 먹고 좀 한다 그럼 지금도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때 먹어봐야 말고 늙어가죠. 첫날부터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여기 있으면 나오죠. 그러면요 먹을 거 입을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랑해요. 어느 날 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는 여러분 중인데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연세가 많지만요. 박은규 장로님 보니까 카레인 전도하는데 지금 눈이 멀으시는데도요. 그분이 가셔서 하시잖아요. 왜냐? 그분 나이면 오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해. 그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전도사 시켜요? 교회 정인이 전도사예요. 그렇잖아요. 빌립보 1장 6절에도 뭡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시니까요.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 1장 8절에요. 사모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요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부분은 사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처녀총각이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사건이 터집니다. 사모해선 안 될 사람 그게요. 평소에 사모하는 게 있으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목사님을 사모해 보세요.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요. 진심입니다. 성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성도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요. 내가 이번에 토론토 가서요 깊게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왔어요.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점수는 좀 작지만은 그 자체는 진심이라는 게 되도록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심에는 아직은 하인이 안 맞아 목사가 돼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참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빌립보 1장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 가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그냥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가다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실패를 했던, 문제를 일으켰던, 뭐 제한테 대들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열받아가지고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버린다고 또 버리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무조건 함께 갑니다. 책임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칫 이거를 모르면요. 뭐 한번 실수했다 뭐 어째 그것까지 시험 들고 성도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뭐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하고 그거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좀 이야기하면요, 상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똑똑한 하는데, 내가 볼 때 상식이 몰지박한다. 정상적인 신들 하나도, 교회 다니는 신들 뭐 있어요? 여기 있는 멤버들만큼은 딱 고개 돼버리면요, 어느 날, 왜 이러냐, 어느 날 여러분 뭐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딱 역사할 지게 여러분이 고수주만 딱 돼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날아버린다. 근데 나르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지, 1등석 앉아, 이래서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나르바 비행기가 비행기 사고는 언제 난다고요? 이륙 후 5분, 착륙 전 5분. 무슨 이야기요? 교회가 뗄까 하는 5분 전에 사고 나가 깨지고 부서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싸웠으니까 괜찮아. 자기는 조용하게 교회 망가뜨려 나와 살아가 딴 데 은혜 받고 있다는데 지금 자기 우선은 조용히 가문을 망한다. 착륙전 5분이 뭐라고요? 이제 제대로 세계보고 말로 하는데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뭐 여러 가지. 두 번째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깊게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시편 1편 1편에는 뭡니까? 시편 1장에는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반대로요. 복 죄인의 길에 서서 악인의, 어?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섰다 길을 따라간다 앉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들하고 따라가면서 이건 죄인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서서 밥 먹어야 되는 거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악인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밥 먹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인생.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밥상이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과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걸 거둬차고 나오지 못할 만큼 잡혀있는 인생.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요, 큰 밥그릇에 밥 먹으니까 행복해 보일지 모르면 불행한 인생.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시간 나는 대로 깊게. 저도 아침에 요즘은 생각을 많이 바꾸면 아침에 막 일어나면요, 무조건 찬송도 듣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에 무조건 찬양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봅니다. 다른 거 그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어른들만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이제 레멘트들은 이제 신방 다니는 팀장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치유라는 말은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냥 치유, 뭐 감정이 아니고 엑소더스 출애굽 해라 말이에요. 출애굽 잡혀 있는 생각, 옛날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요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 바꿔요. 24시간 유동생 메시지를 다 듣는데도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김정인 시간도 따로 있고 주인민 시간도 따로 있다니까. 분명히 있다니까. 조그만 갭이 있다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있다니까. 요거를 못 잡으면요 힘들어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어 가려는데 여러분 내보고 뭘 원할 수 있냐면 빨리 뭘 훈련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제일 힘들 때가 되었냐 한국팀이 왔다 갈지. 한국팀이 딱 왔다 가면요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오해가 생기지만은 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받았는데 그래 가면은 생명을 5년은 더 붙일 수 있는데 성도들을 5년 더 속일 수는 있는데 나도 힘들고 결국은 힘든지 그거. 두 번째 언제 힘드냐 선교사대회 나가고 제가 이제 여름에 WRC 나가잖아요. 갔다 오면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해봤는데 그러면서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랄지 갈등 경력이 세 번째 갈등요. 사모님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할지게요. 막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도 못 계시지만 은혜가 막 포도처럼 쏟아지는 설교를 할 거냐.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런 스타일로 계속 당구는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솔직한 말로 제가 와서 가장 힘들었던 딴 거 힘드는 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한다고 오늘 한번 끄집어내고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만 한번 끄집어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해야 되니까. 네. 자,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인데요. 말씀이 어떻게 엑소더스 할 거냐. 말씀이 늘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지고는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자꾸 쌓이면 뭐가 온다고요? 지식이 쌓여가지고요 계속 정리를 안하고 나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상이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쓰레기통이 된다.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 복잡해지고 그걸 정리정돈을 쫙쫙 파헤를 해. 무슨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나의 결단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기도팀인데. 근데 우리 그 기도팀 속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체가족관도 풀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요, 모든 걸 풀어가는데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요, 지금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 있어. 근데 증거가 안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땅을 깔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어디 가면 자꾸 딴 데서 뭐 하는 것만 이야기해.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요. 아직 자식이 안 태어나서 그런지 배속에 있는 자식은요 모세가 될지 바울이 될지 롯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나와 있는 자식도 잘 나가고 있는데 어? 잘 나가고 있다고 언제까지 잘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럼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신보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민 목사님 같은 분을 여러분이 막 만나가지고 20여 년을 같이 계셨다. 보통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 결론,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해요. 흐름. 그 다음에 나. 말씀해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요. 깨어야 돼. 보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은 포럼 할지 여러분이 말을 썸을 피파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설교를 좀 뭐 좋게 말하면 뭐 꼭 그런 거 아니야. 명언이라든지 뭐 좀 깨, 은혜가 되는 거를 픽업을 해서 그거를 나누는데 그게 시작인데 그 수준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전체 흐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자랑을 이야기하는 데고 목사님마다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이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 쭉하다 결론을 안 내리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도중에 다 끝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앞에는 예화를 시작했다 중간에 어떻게 마무리 기도를 끝낸다.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서론 어떻게 하고 본론 어떻게 마지막 결론은 항상 뭐로요? 기도로 결론.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 패턴이 왔다 갔다 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했더니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자세히 들으면요.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3단계를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다가 한 60% 깔고요. 2단계에다가 한 20% 깔아놨고요. 3단계 20%를 깔아가지고 지금 자꾸 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요럴 거예요. 목사님이 직격탄을 안 깔고 빙빙 돌리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친구 무슨 꿈이가 뭐냐. 뭔 생각을 하냐. 지금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 지금 훈련만 하셔야 여러분 빨리 알아듣잖아.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겠다는 사람 기는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은 이렇게 간단할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만 그거 시간표가 안 해요. 그러면 속시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은 쉬운데요. 목사님이 시간표 아니라 했어. 근데 내일 시간표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될 수 있다니까? 팀이 탁 구성이 돼가 착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그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이제 여기 수요예배 나온 분들, 입군이 될 분들이니까 좀 아셔야 되고요. 예배의 성공. 그래서 제가 뭐냐, 여러분 메시지를 때 이제는 뭐냐, 이 강단 메시지가 전체 흘러갈 지게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목사님 특 이제 민목사님 결정 민목사님 특징대로 호흡에다가 목사님 큐 사인을 딱 주면 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담임이 이래담임이 진행할 적에 저도 막 점수는 비록 20점 빵점에서 갚아서는 수준이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 적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흐름을 빨리 잡아요. 그 속에서 멘트를 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면요 자꾸 헛방 끌고 앉아있어요. 그 우리 단체는 기도 수첩을 왜 하라고 하느냐? 어떤 분은 기도 수첩 하다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여러분 바쁜데 언제 우리 메시지 다 들을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게 기도 수첩이에요. 전 세계가 그걸 잡고 흐름 속에서 요걸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기도 수첩을 하면서 전체 흐름을 보면서 요걸 찾아요. 제 말이 아닌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요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경성 목사 왔잖아. 여운 캠프팀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편안했잖아요. 그때 이 감정 나왔잖아.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해라고 카톡에다 딱 적었어요. 딱 날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었냐. 네가 네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은 그 친구에게도 감동을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안 보냈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와주고 한 게요. 여러분 입에서 나왔잖아. 목사님하고 짰냐고 이야기했잖아. 그대로 이야기했다니까. 제가요. 이번 토론토 가기 전에 수요예배 메시지 원고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에 줄을 쭉 가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카나다 집회 딱 가니까요. 이게 지금 이 목사님 함께 가셔서 알잖아요. 카나다 집회 원판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준비를 해가 갔는데요. 흐름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그건 무슨냐, 제자랑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주일날, 토요일날 반드시 본부 메시지를 다운받습니다.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내 설교를 준비했지만 거기에 서론이나 본론이나 묻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 안 합니다. 토요일 내가 그냥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뽑아가지고 봅니다. 그건 제 자랑을 하려면 뭐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전에 그리 하니까 맞는데 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냐 하고 확인하는 게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지금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서도 하고 쭉 하는데 나와 유목사님이나 전체가 흐름이 같이 타지고 있느냐 안 타지고 있느냐 만일에 내가 읍박자를 띄고 있다면은 어디에서 읍박자를 띄고 있는 것인가 무조건 이미테이션 내가 닮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거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요 오늘 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알고 나서 나중에 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 부분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부분이요, 요 말씀을요, 능력을 체험하는 부분에 있더니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이제는, 말씀의 중요한 걸 흐름을 타요. 예배 때 메시지 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걸 픽업을 좀.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주중에 이 두 분이 이정진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하고 또는 제 응수 집사님하고 라이드하고 가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 하는 메시지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좀 다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제 하는 스타일을 잘 보여서 임정자 권사님도 할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거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 있는데요. 저 회사 다니는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경호 집사님이 제안을 딱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임정자 선생님도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정자 선생님 결론이, 방에서 결론이 떨어졌으면은, 제가 책임자로서 조경호 집사님한테 전화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 안 했어요. 그 왜냐?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 소리 할 거예요. 일이 이제 커지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미주알 거절하고 지금 시간표는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가는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가느냐. 근데 여러분 느껴지게 마치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전화하고 조경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오해 생길 것 다 제거해놓고 그래가지고 딱 입 맞추듯이 아구가 딱 맞아지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타고 있다. 각자가 맞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맞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도운동의 바탕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정진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잘 되고 있는 게 누가 유능해서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되어져 있는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 그 유능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해놨다. 그 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도록 해주고. 그 자기가 와서 지금 많이 부딪히는 게 내가 자꾸 그 자리에 할 적에 잘못 오해하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마무리를. 자, 이제는 그 뭐 다음에 또 계속 할 거니까요. 뭘 좀 보시냐. 선택과 결정할 적이요. 제자 훈련할 때 좀 준비하세요. 요 부분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다음에 막 앞에 건 다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건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냐, 메시지를 들을 적에,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소리, 무슨 소리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땅에서 오는 소리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소리? 바람 소리, 불 소리인데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되는 소리를 들어요. 맨날 변화도 안 바뀌지도 않는 그 맨날 맞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소리 말고, 그게 아무리 은혜가 돼도 명강사고 은혜되고, 그런 소리 말고, 그 다음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뭐죠? 조급하지 말아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되는데요, 성령이 몰아치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는 메시지도 목사님 조급하면 하지 마라 써도 그러면 안 돼. 큐 사인은 바로 가야 돼. 출애굽할 적에 뭐라 했어요? 급하게 가라 했잖아. 스탠바이 상태에서 피 바르고 무교병을 먹다가 바로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나가야 되는데 조급하고 서두르지 마라 이래가지고 뭐 다 죽었다 해가지고 뭐 애굽에 장자 죽은 거 다 구경했다 칩시다. 그리고 가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친구는 들어갈 적에 누구하고 같이 들어간다고요? 바로 왕의 병거하고 같은 시간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죽는 거예요.
말은 짧은 한 시간이든 제가 10시간을 해도요, 은혜는 되는데, 생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갭이 생깁니다.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말장난에 안 속는 방법은 좋고 훌륭한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 갭을 막 꾸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을 은혜 받아요. 그걸 찾아내요. 그 다음에요.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월요일날 웰빙 캠프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또 행복하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가면요. 자동 기도가 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도운동의 바탕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를요,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바탕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어째서 맞지? 그게 뭐냐, 왜 아니지?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어렵지만요. 늘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한번 생각을 깊게 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월요일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계신 건데, 목사님, 너무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영교회 제자가 아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축복받는 게 딱 요겁니다. 나. 나를 잃어버리면은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나라 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될 교회, 나의 교회를 놓쳐버린 죽음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의 선교지. 요거 세 가지를 찾아내면 죽음 같습니다. 요걸 못 찾아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은혜를 맛보고 똑순이 똑돌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일리 있는 이야기지, 상관없어. 이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어? 나의 헌신을 찾아갑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가요 흐름을 타는데 여러분 이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으면 김정희 간사님 큰 소리 방금 지났지만 용서하세요. 한 15년 이상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만 혈기 왕성하게 이렇게는 못 사역을 못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럼 나는 늙어서 못 한다 할게 아니고 요 정인이 돼가 후대들한테 목격자가 돼가 누가가 대학을로 변지 쓰듯이 사역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직 좀 있으면 언제 그냥 안 들어도 된다 이러지 말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말은 뭔가 이 촛불이 붙으면 불이 탁 크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에 정화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를 움직일 때에요.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요.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게 옳은 거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한테 들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성전을 지어야 돼. 그 외진데 알아보니까요. 내가 성전이 결코 짓고 싶어 탐이 나서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안 지으면 성도들이 엉터리지세요.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 집중시켜요. 그걸 보고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틀린 구심점이지만 구심점. 지금 다락방에도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좋은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느냐.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을 안 시키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심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메시지고 뭐고 전부, 그냥 제가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세뇌교육 시키려고 하냐. 자꾸 이래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정진 군들은 큐티를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야. 뭐 또 우리 형부는 옛날에 그런 걸 잘했는데, 왜 구스타일 안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갈까 이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세뇌교육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 선거인들이 그렇게 반복을 안 하면은 흐름과 구심점을 놓쳐버리고 각자 따로 국밥을 가. 은혜는 되는데 가보면 안 돼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사자가 공격해 보면은 1인대처럼 공격해 보면은 잘 웃겨버린단 말이야. 그
그거야, 이게. 그게 지금 그냥 그 알레고리카라고 해석하면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랩런트들이 하고 막 노리면 수시로 점검하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요, 개인화로 일어났다. 개인화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면서도, 제 말을 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일어나면서도 개인화돼요. 오늘 한 말은요, 제가 지금 설교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어려운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은 많으면, 혈관이 그쪽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분 이거 말을 딱 하면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될지, 주로 어떤 충격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럼 그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다하면 내 머리 구조는 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잘라버리고 이야기하고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들을 적에는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 흘러가고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 제 나름대로 제자 사역을 청년들 하고 이래 해보니까 사역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기 온 거는 맞는데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6.25 사변 때 내가 이야기해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할지 서울을 며칠 만에 점령하기로 했다고요? 3일에서 일주일 만에 점령하기로 끝내버린 겁니다. 뭐였다고요? 방법은 3일 내에 끝낸다는 게 뭐요?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왜 졌는 줄 압니까? 3일 만에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동부 전선에서 15일 이상 걸렸어요. 그 부대가 늦어도 일주일 만에만 서울을 정복을 해버렸으면 남한은 낙동강 전선에 뭐고 그대로 북한 계획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졌다 이 말이에요. 전도운동은 전도는 전투라고 전쟁이 전투라고 하면은 전도운동은 전쟁이에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은 된 거예요. 그 지금 왜 문제냐? 총 쏘는 사람이 나는 총 쏘가 저놈 죽였는데 너는 왜 못 죽이냐 이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가다 교회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러면요. 자기도 은혜 된다고 모이는 사람도 여기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막느냐. 막 뭐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가지고는 아예 교회 때려치워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당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두려우니까 그런 일이 감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자꾸 전쟁, 전투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가지고요. 영적 전쟁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요. 영적 전투 이렇게 이야기할 때인데요. 전투를 할 적에는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맥아더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맥아더가 한국을 수복할 적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뭘 했는 줄 알아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원산에 상륙작전 할 거를 함흥과 원산 상륙작전 청기 누수를 해가지고요. 계속 원산과 함흥 쪽으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쪽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만들어놔놓고는 거기서 작전 명령을 떨어졌어요. 져라! 그 전투에 져야 이기는 거다! 명령이 떨어졌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투에서 함흥과 원산에서 한국군이 이기버렸으면 내가 인천상륙작전은 실패.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민목사님이 계실 측에 여러분들이 민목사님 사인을 준다. 제가 담임이 되어 이야기할 측에 안 맞는, 이해 안 되는 구절이지만은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할 측에는 전쟁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투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체계교회가 왜 문제가 왔냐? 전부 전투에는 다 이겼다니까.
그런데 전쟁의 시나리오를 모르는 사람은 골치 아픈 전쟁 이야기를 왜 하냐. 싸우면 이기버리면 끝나는 거지.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전쟁을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전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야.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미주보험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락방을 했습니다. 캠프를 하러 왔는데 워싱턴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김경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영접을 하면은 지금 불신자 포함해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교포들 영접 다섯 번씩 다 했을 거예요. 맞죠? 지교에 올 때마다 보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워싱턴 보고만 끝나야지 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그걸 또 나쁜 쪽으로 상처,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게 틀려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못 봤던 거예요. 요거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지금 들어온 팀들이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맹맹하게 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 팀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못 알아들어요. 컴플레인으로 듣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지가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가져와야 돼요. 이 팀이 좀 있으면은 캠프하고 들어올 건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기는 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다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미니마이즈가 수습할 거냐. 이걸 지금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두 달 후에 캠프를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갔다 오면 헷갈려. 두 패가 딱 생깁니다. 이해돼? 아, 우리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표가 한번 챙길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니까. 그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될게요. 각자의 표현 양식을 따를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지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림도 없이 전투에만 보고 실컷 전도해놨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시험들게 만드는 거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이죠. 불신앙 위드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집어넣으려고요. 없는 말을 앞뒤들 잘라버리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다른 걸 대입을 시키면 모르고 착각하면 마치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 제가요, 제가 시간에도 다 이야기하지만, 제부터 제가 말하니까 녹음 게 드러나고요. 짜증기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요. 충격적이거든요. 꼭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요.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상황에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된다니까. 그거를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는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평소에 무엇이 위드, 프린시팔이 이상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면 다 죽이고 앉아있다. 영혼은 실을 말리는 일을 한다. 때가 제3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 갖고 경건한 사람이 왔잖아요. 예배해놨습니다. 이날에 말씀을 들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번에 토론토 집회 때 이 메시지가 쭉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한번 이야기하자. 오늘 너무 오래 됐어. 죄송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전체이기 때문에 오늘 끄집어내, 이 부분은 처음 끄집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전체 못 알아도 이야기를 해놔놨고 부분적인 섹터는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으로서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축복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초대